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천에 있는 캠핑마을이라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손님이 안 계시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어요. 절대 무단 침입은 아니라는 점. 여기가 캠핑 사이트에 애견 울타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풀어둘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캠핑장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미니멀럭스 V하우스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되게 아늑하고 좋아 보이죠? 생각보다 이 이너 텐트를 안에 달아주니까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오늘은 잠을 잘 거고 이너 텐트 뒤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는 짐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레탄 창도 달아놨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텐트를 사용했을 때는 제 기억에는 작년 여름에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야전 침대를 썼었거든요. 이쪽 편에다가 야전 침대를 두고 여기를 생활 공간으로 썼었는데 저는 혼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생활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좌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어지러워. 분홍아. 분홍아. 나와. 나와 이거. 이게 연통이 넘어지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 연결해 줬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비 올 때 쓰고 남았던 장작이거든요. 근데 얘가 비를 맞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잘 마른 장작으로 여기 불을 지펴놨으니까 이제 요거를 넣어볼게요.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가지고 다 싸왔어요. 이거 아까 이거 잣을 넣는데 엄청 잘 타고 있어. 불쏘시개야 완전. 여러분, 오늘은 저희 동네 낙곱새 맛집에서 낙곱새를 포장해 왔어요. 이게 바로 조리할 수 있게 이렇게 담아주시긴 하는데 저는 냄비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먹을게요. 맛있을 것 같아. 요게 1, 2인분이라고 하는데 혼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로 와서 먹어. 일로 먹어. 갑자기 못 오는 척해. 자, 갑자기 못 하는 척해요. 얘. 완전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짠. 오, 좋다. 떡도 있어. 짠. 오늘 여기 캠핑 세팅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메뉴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새소리가 진짜 많이 나는 캠핑장이거든요. 잊고 있었다가 오늘 딱 오니까 새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또 그때 그 좋았던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화목난로에 불 붙이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탔어요. 보이시나요? 아, 어떻게 이렇게 탔냐. 심하게 탄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발견했어요. 여기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다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타져 있어요. 어쩜 좋아. 불 붙일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걸 통째로 자를 수도 없고 집에 가서 한번 잘 다듬어 볼게요. 여러분, 저 몰랐는데 여기 화목난로 안에 불길이 세지면 저 유리창에 보이는 검정색 그을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저 그을음을 물티슈로 한 번 다 닦아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을음이 또 다시 생기더니 불길이 엄청 세지니까 다시 또 유리창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엄청 동그래졌어요. 이제 미용할 때가 또 돼가지고 제가 여기 눈 쪽은 집에서 깎아주는데 다른 데는 할 줄 몰라가지고 그치 누나야? 오 귀여워. 동그라미 얼굴이 동그라미. 자,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올 건가 봐요. 근데 이제 또 내일 새벽 6시? 그때부터는 좀 비가 꽤 많이 온다고 어플에 나와 있거든요. 비가 오면은 여기 안으로 물이 들이칠 수도 있고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빗소리 들리세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나봐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일찍 자려고 하다가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텐트 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빗소리 들으면서 진짜 꿀잠 잤어요. 새벽 내내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 한 10시 좀 넘어서는 그친다고 돼 있는데, 집에 가기 전에는 그쳤으면 좋겠네요. 정리할 때 비가 오면은 좀 힘드니까. 한쪽만 차가워요. 파묻혀야 돼. 그렇다. 가서 뭐
여러분 이제 여기 안에는 정리 다 했고 텐트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 지금 해가 쨍쨍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말리고 갈까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걸 이대로 가져가면 집에서 이 텐트를 펼쳐가지고 다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마를 것 같아서 그냥 말리고 갈까 합니다. 이쪽은 거의 다 말랐어요. 잠깐 사이에 어디 보자. 너희가 좋아할 만한 게. 어머, 야, 신발. 일로 와. 이리 와. 자. 몰랐어?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분홍이가 이쪽 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그쪽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에도 문양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 문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어? 여기 풍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멋있는 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 캠핑장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도 있어가지고 작년 여름에는 여기 계곡 들어갔었거든요. 어제 비 와서 그런지 물이 좀 늘어난 건가? 나와, 위험해.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자, 여기 있자.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